여기 뭐 이렇게 시체가 많아? 무슨 제약회사가 무슨 생체 실험 장소야? 뭔가 되게 하이 퀄리티 높은 질의 갑옷을 입고 있는 애들인데 때로 죽어서 쌓여있네. 야 여기에 무슨 야 여기 뭐 무슨 괴물도 있고. 턴 썬틀 레인포스먼트 어라비사 걔 턴잔 있네. 4턴 왜 바로 3턴이야 4턴부터 시작했으면 4에서 바로 3으로 깎는 건 어딨어. 얘. 3턴 이후에는 얘네들이 보강 그 추가 팀이 온다는 얘기 아니야. 컨저러가 있고 얘가 이제 수류탄 던지는 애인가 보구만. 얘가 이제 총 쏘는 애고 얘가 포로인가? 아 항상 포지션이 내가 너무 불리하기 시작해. 레인포스먼트가 오기 전에 데킹을 할 수 있나 봐야겠다. 일단 여기까지 가고 컨테인먼트 셀 컨트롤 일단 여기까지 온 다음에 다음 턴에 아 이 레인포스먼트가 도착하기 전에 뭘 해볼 수 있겠다 데커로. 그리고 이거를 지금 매트릭스에 접속하면은 아마 뭔가 유리한 근데 터렛도 없고 그런데 일단 이걸 다음 편에 해보고 그 다음에 글로리는 여기까지 와서 숨고 아 저기 있다 서머스피릿 저기 있으니까 한 턴이라도 또 앞으로 가야 되는데 시야에 아 스피릿을 서먼해서 이 문을 이쪽을 해서 열면 되겠구나. 그러면은 이쪽은 개방인가? 이렇게 오자. 이렇게 오고 아이거가 짱이야. 여기서부터도 공격할 수가 있어. 99% 자 26 데미지 주고 아 여기서 폭탄을 던지네 수탄을 던지네 어우 씨 게다가 컨저러까지 아 이건 난감한데 얘 지금 소환에 실패했다 다행히. 그리고 얘네 지금 소환에 실패했어. 얘네 같은 패를 공격하는 거니까. 자 데커 컨테인먼트 셀 컨트롤을 한번 눌러봅시다. 오픈 더 바실리크 셀. 아 이 바실리크 그래서 열어보자. 열어 얘네가 바실리스크였구나. 완전 몬스터들 둘러싸였네. 얘 지들이 소환한 건 완전 지금 난리다니야. 그 다음에 매트릭스에 접속하자. 그리고 스피릿 서먼 아드레날린 펌프로 근데 얘는 또 나중에 우리가 상대해야 되잖아. 컨저러
일단 여기까지. 가서 총으로 쏘고. 아니야. 그리고 글로리. 아드레날린 펌프 하나 빨고. 권총 사격. 아, 여기가 측면이구나. 바질리스크의 화력. 커버. 야, 서로 잘 싸운다. 자, 블리치는 페이 데이터 노드 매트릭스를 탐색하러 가자. 여기서 둘을 한꺼번에 78%. 아이고, 우리 편이 맞았잖아. 아이씨. 자, 이거는 전혀 예상 밖이네. 큰일 났네. 힐링 해주고. 앞에 공격하고, 앞에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애 공격하고. 차징 50%. 자, 코앞까지 왔구만. 막기 전에 먼저 없애버리고. 이 친구가 얘한테 시야에 없을 때 차라리 얘를 공략하는 게 더 낫겠지. 아니면 한 칸. 아, 여기서 시야가 나오네. 아, 레인포스먼트 도착했구만. 아, 하지만 괴물들이 많은 바질리스크가 해주겠지. 되게 많네. 아, 빨리 우리도, 나도 스피릿 하나 더 소환해야 되는데. 아, 이것도 골치 아프구만. 여기까지 온 다음에 이걸로 같이 한 방에 공격해버리고. 아, 또 빗나갔네, 여기로. 근데 아예 엉뚱한 방향은 아니었네. 한 대만 더 맞으면 되겠는데. 어, 아, 그래도 쟤는 25피 데미지. 자, 이때 조금씩 맞았을 때 바로바로 힐링해주고. 아, 이게 레인포스먼트 도어를 한 단 늦었네. 근데 지금이라도 효과가 있는 건가? 이게 안 닿는군. 그러면 여기까지 가서 좋았어. 88%. 얘도 여기까지 가서. 아유, 힐은 안 되고. 커버 73%. 와, 두 명 다 없앴다. 이제 시큐리티 레인포스먼트 도어. 페이 데이터 노드를 먼저 해야 되는 건가? 지금 이게 클릭이 안 되네. 그러면
선발대 먼저 가봐라. 아, 이미 늦어서 안 되는 건가 보다. 문이 열려버렸기 때문에. 아니 근데 그게 턴이 저거를 그렇게 빠른 턴이 나오나? 잘 모르겠네. 와, 이거 진짜 바글바글하네. 완전 완전 이거 아수라장이네. 얘네들을 최대한 지들끼리 싸우게 하다가 끝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현명할까. 여기 일단 컨저러를 먼저 죽이면 안 돼. 왜냐면 얘가 지금 우리 나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얘를 공격하는 게 더 낫겠지. 그리고 여기 좋았어. 최대한 서로 싸우다가 죽도록. 그래, 잘 싸운다. 야, 여기도 많은데 적들이 많아. 얘를 몸빵으로 앞으로 내밀고. 됐다, 두 명 된다. 좋아, 얘는 이동 발을 묶었고. 여기서 쟤를, 얘네들을 빨리 해치우고. 아, 얘는 마법사구만. 매트릭스 세계. 둘을 한 방에 보내는 방법. 자, 이제 조금만 더 맞으면 되는데. 맞아라. 좋았어. 그리고 얘는 더 전진하자. 여기까지 전진하자. 그리고 공격. 정확도 15% 향상. 인컴, 올 인컴 에너지 플러스 25. 좋지 않군. 여기 와서 여기서 공격을 합시다. 야, 이게 안 맞냐. 범위 마법 셋은 안 되고 78, 83. 인커밍 데미지 마이너스 25. 어? 야, 정령이 왜 이렇게 벌써. 야, 그럼 나는 지금 정신적 충격으로 한 턴 또. 아, 아까 그거 얘한테 맞은 그것 때문에 그런가 보다. 아, 이건 예상 밖인데. 어쨌든 얘 수류탄 쏘는 애부터 빨리 제압을 하자. 최대한 여기서 이득을 많이 봐야 되는데. 어우.
아 이제 얘네가 바시니스크 하나 처리해줬고. 아, 큰일났네. 우리 죽이려 죽겠는데. 야 지금 우리는 나는 3명밖에 얘가 지금 매트릭스 세계 속에 있어서 또 도움도 안되고. 됐. 조금만 더 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따 그 레인포스먼트가 오지 못하도록 먼저 매트릭스에 어떻게든 했어야 되는데. 이거 하면 페이데타 노드 접속해보자. 뭐라도 있었으면 좋겠네. 아 이건 이제 미션 아이템을 여기서 획득했고. 빨리 나와야겠다. 빨리 빨리 나와서 전투에 도움을 줘야지. 아 이거를 이게 아 시간이 이게 되나? 그게? 쟤 3톤 겨우 3톤 줬는데. 야 이게 지금 정령을 먼저 소환하느냐.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거 지금. 역시 너무 많이 맞았는데. 한 턴을 어떻게 숨을 방법이 없나. 에라 모르겠다. 여기까지 간 다음에 정령을 소환하자. 정령님이 다 해주실 거야. 나를 알렌드 메르지 메이지. 캡틴 얘는 졸고 있고. 일단 얘로 할 수 있는 걸 보자. 컨저러 72%. 그 다음에 할퀴기를 여기로 가서 공격하고. 아, 이거 미스했네. 아, 얘를 여기로 가자. 한 방에 죽였고. 얘네들이 계속 스스로 싸워야 되는데. 아, 이 바실리스크. 이 문 안 열었으면 못 깰 뻔했는데. 바실리스크 하나 죽었네. 나가자. 나갔고. 자. 연애 이기네. 이 무시무시한 스피릿의 맛을 보아라. 애식 버스트. 와 이거 뭐야 지금. 5명이 되는 거야 지금? 어떻게 5시 들어오지? 하나 여기 5시 있어? 한 나까지 다 스피릿까지 5시면 이러면 하나 둘 셋 넷 4 와우 크으, 죽이는구만. 캡틴이 얘가 캡틴. 얘를 완전 또 무력화 시켰고. 이 턴에 끝날 수 있겠네. 무지하게 세고 왔는데.
야, 너는 숨어 있어라 여기서. 힐링이야 하지, 힐링이야. 아이고가 또 활약할 때구나. 자, 시야를 확보한 다음 테스트. 자, 이제 전투에 동참하게 된 우리의 데커. 하지만 별 도움은 안 됐군. 메이지 근접해서 썰어버리자. 아우, 근데 되게 안 맞네. 수류탄. 오호. 하지만 우리의 스피릿은 터프하다고. 너희들 다 죽었어. 자, 옆에서 측면에서 쏘고, 그 다음에 아이고로 샷건을 쓰자. 얘는 그리고 케인은 계속 숨어있고, 너는 전투에는 도움이 안 되잖아. 그 메이지를 무력화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정령으로 쓸어버려자. 오, 용기가 생겼네. 그리고 얘, 그 다음 너. 턴 종료. 야, 여기서 이제 처리가 가능할 것 같은데. 라이플로 확정샷. 좋았어. 그리고 데커 글로리로 끝내자. 메이지 한 대 더. 야, 여기서 설마 여기서 때리면 맞겠지. 좋았어. 와, 와, 이걸 이기나? From the description that your client gave you, this must be a target, the rigger. Doval Instat. 너로구나, 너가 포로로 잡힌. You can see him waving and pounding on the plastic of his cell door. But from where you're standing, the scene is eerily silent. 플라스틱 도어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안쪽에서 막 쿵쾅쿵쾅 두드리고 있지만 밖에서는 아주 조용하게 들리네요. It looks like he's had a rough go of things. One of his eyes has been blackened. 눈 하나는 이제 눈탱이 방탱이가 돼 있고. And his lower lip is split wide open. 입술은 찢어져 있고. Not particularly surprising given the temperament of his captors. 그게 놀라운 일이 아니죠. 지금 여기 뭐 시체들이 막 해부당하고 있었는데. The only incongruous element is his outfit. He's decked out head to toe in pastel black riding leathers. A pair of oversized studded combat boots shine in the halogen glare of the cell lighting panels. 그래도 입고 있는 복장은 그럴싸하네요. From his style of dress, it's obvious that this dwarf is not a corporate employee. He's a shadow runner. 복장을 봐서는 그 대기업의 임금 노예는 아니구만. 섀도우 러너구만. I got sad. I always hate having to kill one of our own. Still, the job, the job. 아, 우리 섀도우 같은 섀도우 러너를 죽이는 거 싫은데. 하지만 일은 일이지. Yes, it is. All the same. It feels like we are on the wrong side of this one. 그렇지. 하지만 우리가 뭐 잘못된 편에 서 있는 건 아닐까? Shishiro. Not our call. Not anymore. We took the run. We had to follow through. 어쨌든 우리는 임무를 맡았으니까. 하지만 뭐 아직 죽일지 말지는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닐까?
클릭이 안 되네. 문이 안 열려. 아, 여기. 아, 이건가? 이걸로 문 열는 건가? 아, 열렸다. 안녕. The door slides open and the stench of stale sweat assaults your nostrils. 고약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Instead, step forward. His bloody lips curl into a smile. The soles of his boots squeak on the polished tile floor. 미소를 지어 보였다. 프리한다. Think, then cry. 고마워. 이제 자유의 문이군. 고맙소. His smile widened into a silky grin. Tiles, twenties, shine weakly in the light. Didn't think I'd warrant a rescue. Whoever sent you, thank him for me. 나를 구출해줄 사람이 없기라 기대하지 못했는데 누가 당신을 보냈든 고맙소. 나 대신 감사의 말을 전해줘. Afraid you're wrong about that, I sent here to tie a loose end, namely you. 난 당신을 죽이러 왔는데. His eyes go wide. He raised his trembling hand in surrender. What the chief? I don't know what your client told you. 아, 뭐라 너에게 인물 밖에서 뭐라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He told us enough. He said that your team botched around, went a lot too early, and got a lot of people killed. 그가 말하길 너의 팀이 임무를 실패했다고 하는데. Us? We botched the run? That's bullshit, man. We did everything like we were supposed to. Like always, it was that bastard bad intel that got us hung out to dry. 우리는 맡긴 임무를 다 했다 이렇게 항변을 하네요. 우리가 일을 서두른 바가 없다. 우리는 제대로 일을 했다. 오히려 그 자식들 때문에 일이 잘못됐다 그런 거 얘기 같죠? Sounds familiar. 늘 익숙한 얘긴데. Please hear me out. I promise I'll make it worth your while if you do. 제발 내 얘기 좀 들어봐. Could hurt you what he has to say. 뭐 얘기 좀 들어봐서 나쁠 건 없지. It doesn't matter. I excuse his behavior. Nothing can change what he have to. A contract's a contract, okay? 얘기 들어봤자 계약은 계약이야, okay? He stands collapsed in front of me in a sign of supplication. You can see the terror in his eye. 그의 눈에 공포가 깃드는 걸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얘긴 들어봐야지. Go ahead, talk. 얘기해봐. Alright, okay. So we go in, alright? Me and my team. And you're doing just what the client told us to do. 나는 내 팀은 임무를 맡긴 자의 말한 대로 다 하고 있었다고. Well, the bastard forgot to mention that Palmer had the night aura security contact for the play. He told us that there would be little, if any, resistance. So imagine I was surprised when a KE response team kicked in the door and unloaded on us. 그 개자식이 여기가 나이트 어런트가 지키고 있다는 걸 얘기해주지 않았다고. 아마 거의 저항이 없을 거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임무하러 들어왔을 때 나이트 어런트를 발견했을 때 얼마나 놀랐을 것 같나. According to the client, the reason why Night Oran showed up was because your team started slaughtering the rap staff. 근데 이 임무를 의뢰자에 의하면 나이트 어런트가 나타난 것은 너네 팀이 연구실 직원들을 죽이기 시작해서라는데? That's bullshit. They attacked us and then Night Oran showed up and everything went to hell. 그건 거짓말이야. 그들이 먼저 우리를 공격했다고. 나이트 어렌트가 먼저 나타난 후에 그 다음에 모든 거 지우기 시작됐지. Look, I can see that you are skeptical. I get that. Can't blame you for it either. You don't know me from Adam. But I know one thing that you will understand. I'd like to offer you a trade. 너가 의심이 드는 건 이해해. 어쨌든 거래를 하나 제안하지. I've got a little toy hidden away. Managed to stash it before those night Oran put to me. 뭔가 숨겨놓은 게, 나이트 오렌트한테 잡혀가기 전에 뭔가 몰래 숨겨놓은 게 있네요. My own design, totally one of a kind. I call it a pain inducer. Great a fun for the runner who has everything and guarantee that you'll never find no other. Pain inducer? 고통을 유발시키는 것?
그레이드 A, A급, A급 무슨 물건인 것 같은데. 뭐지? 뭐 무기인가? You let me lie, you let me leave, and it's all yours. I'll put a fucking ribbon on it for you. They'll disappear, never bother any of you again. Scott's honor. 나를 살려주면 나 그걸 주겠다. 그 물건은. Even if we'd consider going on mission, should you significant collab, which you wouldn't. 아 이거는 이 임무 계약은 계약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죽여야 된다. She turns back to instead, staring him down. Did you honestly think that we'd sacrifice our professional integrity and a 50,000 yuan payday for a trinket? 야, 너와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이 전문가적인 일처리를 희생하고 15,000 yuan을 지금 포기할 걸 생각하는 거냐? He knows slightly. 15, huh? I can match that. You let me leave, I'll pay your way, plus the inducer, hey. You could even tell your client I'm dead and bill him too. Double your earning. What are they thinking about that? 오, 괜찮은 제안을 했네요. 일단 나를 살려주면 15,000 누엔 주고 거기다 그 자기가 만든 무기도 주고 인듀서도 주고 그리고 만약에 너가 의뢰자한테 거짓말을 한다면 의뢰자한테 15,000 받고 얘한테 15,000 받고 3만을 받을 수 있다. 근데 그 페인 인듀스가 정확히 뭐야? Induces pain, 고통을 주지. His sneakers. It's a narrowband microwave projector. Cause debilitating pain in a target and screw with the electric system of drone and the light. Think of it like a taser, only easier to use and meaner, and a whole lot more fun. 일종의 테이저건 같은 원리를 작동하는 거라고 하네요. 15,000 누엔 이거 어떻게 구할 수 있냐? I hit a big payday a while back. Put the extra cash in my rainy day fund. Trust me, pal. I can pay you the money. You help me out, and I'll transfer it to you myself. You just need to get back to the room where I stashed my PDA. 날 살려 보내주게 하면 내가 보관해둔 게 많아. 은행에 예금해놓은 게 많다. PDA에 가면 돈 줄게. 믿어보지 뭐. 섀도우 러너. 섀도우 러너가 대기업보다는 같은 러너를 믿어야지. Hold to your weapon. Dear, let's get you out of here. 좋아, 받아들이겠어. 여기서 나가자. You are legal any friend. Promise. 후회하지 않을 거야, 친구. 약속하지. I go hold your tongue, but her body language speaks volume. Tightly, rigid pulse, slight color in a page. You've seen it before. She's furious. 아, 이거는 그 결정이 지금 화가 났네요. Free the rigor. 얘를 데리고 나가야 되나 보네. 얘가 중간에 죽으면 안 되지. 근데 설마 아직도 전투가 또 남았어? As Tensho slow to stop at the window, his eyes are locked on the staggered corpses piled on the cell floor. 아, 얘 동료들이구나. 아까 그 갑옷이 유독 중무장이라고 했더니 여기 시체들이 여기 있네. 자기 동료들이네. My old team, sorry sons of bitch, but they never thought I'd be the last man standing. 내 동료들이지. 나만 살아남을지 누가 알았겠나. Why not? 왜? I'm usually right in the thick of the action, is to get shot under those circumstances. If I hadn't been downstairs when K smashed in, I'd be in the pile with them. 보통은 이 친구가 이제 앞장섰기 때문에 제일 위험한 자리에 있었는데 하필 이제 나이트 어랜드가 도착했을 때 아래층에 있었기 때문에 살았네요. Funny, in my experience, eagles usually stay away from the thick of combat. They tend to use their drone for that. 흥미로운 얘기군. 내 경우에 보면 너 같은 리거들은 전투에 앞장서지 않고 뒤에 있던데. Well, I am that kind of rigor. Drones ain't my thing, so much. 얘는 컴뱃 리거인가 보네. So, you're a gateway driver? Getaway driver? Be shoot the rigor, sidelong glance.
vehicle riggers are even less likely to be found on the front lines. 리거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인가 보네요. 그러니까 드론을 다루는 애들도. Now I'm a spider. My specialty is taking over building system. 자신의 전문 분야는 이제 빌딩 시스템을 어떻게 접속해서 어떻게 하는 건가 보네요. To do that, I need to find the data tab. And to do that, I need to charge on with the rest of the team. 아, 섀도우로는 에티켓이 있으면 뭔가 시큐리티 리거 뭔가 좀 더 파고들 여지가 있는데 그 약간 수상하네. 좀 더 파고들 여지가 있다는 게 시큐리티 리거 huh? Don't see too many of those in the shadow. Lose your cooperation. 하지만 물어볼 수가 없네요. Don't decker usually handle that kind of thing. 보통은 데커가 그런 일 하지 않니? He chuckled. Yeah, they often do. They don't do it well, mind you, but they do. 그들이 잘하지 못하지만 데커들이 주로 하는 일이지. Deckers can manage a building, sure. But when I rig into security system, I become the building. Anything hardwired into the system becomes a part of me. Turret, doors, elevators, you name it. 데커들은 빌딩을 관리하지만 나는 내가 빌딩이 된다. 그래서 터렛, 도어, 문대, 엘리베이터 이런 걸 전부 다 통제할 수 있나 보군요. And then he rubs his hands together excitedly. It's time to get creative. 그리고는 창조성이 필요하지. I think you might be seeing some signs of your creativity on the way up here. 내가 당신의 그 창조적인 행위를 여기서 본 것 같기도 한데, 시시로. Might be. Can't say one way or another until you show me what you're talking about. Anyway, we should probably get moving. Don't you think? I don't wanna be here when more of those night owl and bastard show. 빨리 가자. 나도 얼른 도기 전에 아래층 내려가면 또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야? 걔네들이? 그건 아니군. Exit the building. 왠지 한 번 더 싸울 것 같아. 불길한 얘기가 들리는데. 그리고 여기 이 가스는 뭐야? 이 가스는 뭔가 As you hurry past the scene of a carriage in the operating theater, a peculiar smile crosses the rigor's face. He slows to stop, then points at the dismembered body on the other side of the glass. 여기 지금 시체가 완전히 산산분해되고 있는 시체가 있는 이 곳이 지금 유리를 통해서 보이고 있는데 여기를 지나가고 있다가 보니까 지금 내가 이제 구출해준 리거 얼굴에 이상한 웃음이 지나가네요. 이게 뭐하는 애야? 갑자기 얘가 멈추더니 그 유리 저편에 저기 지금 다 녹아내리고 있는 시체를 가리켰다. 보고 있다. You said that you are a spider, right? Is this your handiwork? 너가 스파이더라고 그랬지? 이게 너의 작품이냐? He looks you dead in the eye, and for a moment his expression remained unchanged. Then his smile broadened, and a string of giggles comes pouring out of him. 그의 눈에서 어떤 죽음의 빛이 살짝 보였다가 하지만 잠깐 동안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 다음 다시 크게 웃더니 활짝 웃더니 웃음이 새어나왔다. Okay, okay, yeah, you caught me. Red-faced, he wipes a tear from the corner of his eye. 알겠어, 알겠어. 들켰군, 뭐 이런 뜻인가? This was one of mine. Couldn't tell you how excited I was to see this stuff. Such incredible toy. It was way too good an opportunity to pass up. 잠깐, 이게 나의 작품이 되는 건가? 그러면 얘가 말한 페인 인듀서가 지금 이런 일을 한 건가? 그냥 이 기회를 놓쳐버리기에는 너무나 좋은 기회였다. That doesn't look like a night owl employee. Looks more like a lab tech to me. 얘가 거짓말한 거네. 그러면 아까 의뢰인이 말이 맞는 거네. 의뢰인이 얘네가 뭔가 그 연구원들을 먼저 죽였다. 그래서 나이드 어렌트가 습격했다라고 했었는데 얘는 다시 반박하기를 아니다. 나이드 어렌트가 먼저 우리를 공격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죽은 사람들은 나이드 어렌트가 아니라 연구원으로 보이는데 He knew enthusiastically. This was a fun one.
Yet the prick couldn't believe it when I set the water soldier on it. He kept trying to get away, but whenever he went, one of my arms was there. Reef, reef. 아주 재밌는 일이었지. 내가 그 자동 수술 장치를 작동하기까지도 그 잡히는 애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었지. 그는 도망치려고 했지만 아 뜯겼구만. 아주 찢겼구만. 얘 완전 개자식이잖아 얘. And all the while he was screaming like a little girl. 야 개집애처럼 비명을 질렀지. 15분이었던가? 이 박사로서는 나그는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이런 hilarious man, I tell you. 아주 재밌었다고. Glory gives you a significant glance. You can see the disgust in her eye. 그녀는 역겨운 눈빛이 역력했다. I point out what a stuff when you see it. There was this one guy that I locked in a room with a manipulator. He has a tear from the corner of his eye. It was fucking classic. 이거 완전 개자식이었네. 괜히 살려줬네. 바로 죽여버릴걸. 참, 이거 완전 미친놈 아니야 이거. 돌아도 한참 노는 놈이네 이거. To hell with that trinket. Letting this bastard go would be wrong. See, you know that. Besides with the light world, there was no bad intel. This bastard is the reason why things went south with that on. I'm sure of it. 그니까 이거 완전히 개자식인데다가 거짓말까지 했어. 그 이 얘네들의 팀의 임무가 망쳐진 것도 결국 얘 때문이네. Unluntly, Unstar left the star. The fuck is talking about? We have a deal. 야, 우리 지금 거래했잖아. If you don't wanna kill him, that's fine. Please look in the eye. Let me do it. 보스, 네가 죽이고 싶지 않으면 내가 할게. I'll have. It's what you should have done in the first place. 내가 돕지. 처음부터 이랬어야 됐어. At the moment, the door behind you slides open. A trio of figure make their way into the room. 갑자기 뒤에 문이 열리네 또. 뭐야? 그리고 갑자기 방에서 사람이 나타났어? 야, 이건 뭐야? 얘네는 시큐리티 가드잖아. 야, 사태가 계속 꼬이네. 아, 위에서 죽였어야 되는데. The leader of the group is an elf with Asian features. He's obviously a bad job. The banjo coated muscles that bulge out under his sleeve have a distinctly stalwart look to them. When he speaks, his voice comes out in a gravely rumble. 여기 팀의 리드는 아시아인 엘프네요. 그리고 뭔가 My, the interpreter came with this tag in tow. What a surprise. 나를 알고 있네 또. 회사 사람. Who the hell are you? 넌 누구냐? 아, 의뢰인이네. 의뢰인이 보내네. Had a proof sent us to check up on you. Given his recent trouble with Shadowrunners, this should not come as a surprise. The company man smiled at and stand the regal shrieks begging at the wall. No more than your betrayal surprised me. 아, 일이 완전히 꼬였다. 얘를 위해서 죽였어야 됐어. 아, 의뢰인한테 들켰네. 얘를 살려보내고 있다는 걸. 아. 'What happens now?'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You're relinquishing in star tour. We're dispatching quickly and clearly, as you are meant to.' 걔를 지금 우리가 다분 프로를 보내라. 'What about my pay?' 내가 받기로 한 돈은 어떻게 되고? 'Never fear. Our future is an honorable man. You receive your contract fee, despite your unsatisfactory performance.' But understand that your reputation has been tarnished by this. You'll never work for Huffus again. 아, 돈은 주겠지만 너의 명성엔 금을 갈 것이다. 다시는 의뢰를 우리 여기 회사 주인한테서는 의뢰를 받지 못할 것이다. 하, 젠장. 얘가 이렇게 개자식일지 어떻게 알았겠어? My offer is to stand pat. You kill this asshole and let me work, and I'll give you the same money plus the divide.
I'll try to keep trim you neither. 나의 거래는 아직도 유효하다. 나를 넘겨주지만 않으면 돈 주고 거기다 내 무기까지 주겠다. If you have the slightest degree of professional integrity, you will surrender rigor. Now. 너가 이 직업적 자부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리거를 넘겨라. 어택드 컴퍼니맨 투 프리 인스텟. 컴퍼니맨을 쏘고 이 개자식을 살려준다. 풀어준다. 킬 인스텟. 바로 죽여버린다. 그리고 컴퍼니맨에게 넘긴다. What if I killed for you instead? I was planning on doing that all. 바로 죽여버린다는 옵션이 있고 말을 한번 한다는 옵션이 있네. 내가 당신을 위해 대신 죽여주면 어떨까? The company man paused for a moment. If you kill him here and now, I'll report to her first that you fulfilled your end of the contract. But you must do it now. No hesitation and no trickery. 아, 여기서 바로 죽여버리면 일을 제대로 완수했다고 보고하겠다. No, you can't do this. We had a deal. Kill them instead, and you will get everything I promise. Please. 안 돼. 그러면 안 돼. 나랑 거래했잖아. 야, 근데 웬만하면 너랑 거래를 지키려고 했는데 넌 너무 개자식이다, 진짜. 인간을 재미로 그렇게 죽여도 되겠니? 그것도 무고한 사람은? No deal. You've had this coming. 미안. 너도 고통스럽게 죽어봐라. 글로리의 갈고리 맛을 봐라. 더 컴퍼니맨 인스펙트 더 리거스 코프스 어 디스패셔닛 익스프레션 이즈 페이드 히 시프트 디스 게이 백 업 투 유 유드 어피어 댓 유 마이 포제스 썸 스몰 쉬레드 오브 인테리어 투 올. 어쨌든 너가 그래도 임무를 완수하는 그런 인물인 것 같구만. I told you I honor my deal. 말했잖아. 나는 내 거래를 준수한다고. I said integrity. He shook his head. Not honor. 나는 integrity, 통합 이런 뜻인데. 일관성? 그래서 약간의 뭐 인간은 되었다 이런 뜻이고 근데 명예는 아니다. Not honor. I remain convinced that you are thoroughly dishonorable. Shadowrunner, a man of honor would never have allowed his target to live as long as you did. Whatever your motive might have been, honor was now among them. 제대로 눈치채고 있네. 너는 계속 명예롭지 못하게 행동했다. No matter the letter of your contact has been fulfilled, your job here is done. I inform had a full sheet of the mission completion and of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어쨌든 보고하겠다. 일이 끝났다고. 어쩔 수 없지. 제가 그렇게 개자식인지는 미처 알 수가 없었다. 가자, 이제. 집으로 가자. 긴 미션이었다. 이어 서브웨이 car is empty on the return trip to the cruise vessel. 돌아오는 길에 탄 지하철은 비어있었다. This stretch of the sprawling U-band tunnel system doesn't seem much use, and need not at this hour. As the train lets on, you find yourself lost into old memories creep, unbidden, to the forefront of your mind. Memories of Monica in the old day, and the crew that you used to run with. Memories of success and failure, of wealth and poverty, of good times and bad. 상념에 잠겨있네요. 지하철 타고 돌아가면서 동료들과 모니카 샤퍼들과 옛날의 기억들. Halfway back to the cruise vessel, you are jolted out of your reverie by a buzzing sound. You're coming. You're receiving a call. 도착하고 나니까 갑자기 컴링크로 전화 같은 게 오네요. 신호가. 아, 도착하기 전에 왔구나. 갑자기 무슨 이벤트가 벌어지나요? Your comlink buzzes. A quick glance at the screen tells you that answer is on the line. You pick up and his voice fills your ear.
암셀이 지금 연락을 했네요. Okay, I trust that I'm catching you at a good time. 자, 내가 제때 전화한 게 맞겠지? As good a time as any. What's up? 무슨 일이요? I have made contact with another prospect client. A rather elusive woman of Altinotisen. She calls herself Far Blue. 어떤 누구야? 뭐, 아, 어떤 후에 새로운 클라이언트, 새로운 의뢰인이 왔다. 그래서 일이 뭔데? She will not say, not to me, and anyway. She has insisted that she will speak only with you. She wants to meet with you in a half an hour's time. A location of your choosing. 바로 30분 안에 보자. 너가 선택한 장소에서. How do you know that this is a huge waste of time? 시간 낭비가 아닌지 어떻게 알아? We don't personally, but probably determine what she's offering for the world. 36,000 yuan. 36,000 yuan? An impressive sum, okay? Quite enough money to justify a meeting, I would think. If you don't feel that she's on the up and up, you can always refuse the job. 한번 만나보기 충분한 X부분. That's a lot of money, alright? Count me in. 충분한 돈이니까 한번 만나보지. Very good. I'll instruct her to come to the cruise bustle. Where would you like to meet? 카페에서 보자, 뭐. Noted. I'll set up to me. 그래. 그럼 카페에서 만나도록 주선해주지. Okay. There's one other thing. You... 한 가지 더. 어?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졌다. Your communication cut to static. 커뮤니케이션 접속이 끊기고요. A moment later, the light in the U-Bank car flicker and winker. 지하철 불이 나갔네요. You hear the screeching sound of steel on steel and the train grind to halt. 갑자기 지하철이 멈춰버렸네요.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지금. 지하철이 다 꺼져버렸어요. 그리고 퓨즈 박스를 찾아라. 지금 지하철 중간에서 나와서 지하철 역으로 들어왔네요. 집으로 못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상한 여자가 의뢰해서 36,000 루엔이나 되는 돈을 의뢰했는데 그 여자 만나보지도 못하겠는데 이러다가. 하지만 이 도대체 이 지하철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그리고 또 새로운 일을 맡기겠다는 엄청난 돈을 주겠다는 의뢰인은 과연 만나볼 수 있는 것인지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